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이번 주는 장맛비가 본격적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일주일 내내 비 예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라늄들이 잘 버텨주고 있어요. 매일 상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 시커멓게 무름이 온 제라늄이 있더라고요. 어제까지만 해도 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칭찬을 해줬는데 말이죠. 비 맞고 물이 빨리 마르지 않았던 걸 보니까 이상징조가 있었나 봅니다. 얼른 과산화수소와 과일을 찾아왔어요. 소독을 해주고요. 무름 온 줄기만 잘라줄 거랍니다. 아래 깊이까지 무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르고 보니까 완전히 아래까지 검게 물러 있었네요.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되었어요. 잘라서 상처 나온 곳은요, 소독약을 뿌려주고요. 바르는 것도 있다는데요, 저는 과산화수소만 뿌려주고 있습니다. 잘린 가지는 봉지에 싸서 버리는 게 좋아요. 이것도 무름이 왔습니다. 과일을 먼저 소독해 주고요.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줄기 아래쪽이 까매졌어요. 아래부터 무름이 시작되는 거죠. 빨리 발견했으니 위에 줄기는 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줄기를 잘라서 단면을 살펴봐야 해요. 초록색이니까 괜찮습니다.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줄기가 검으면 무름이 시작되는 건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칼로 두 마디씩 잘라볼 거예요. 여름이라 소독을 더 잘해야겠죠? 입자루 나오는 곳 바로 아랫부분을 잘라줍니다. 삽수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렇게 보니까 무름 온게다 같은 종류의 제라늄이었어요. 아래쪽 잎과 날개를 떼주고요. 꽃대도 잘라줍니다. 물에 지피를 불려놨는데요. 저는 지피가 커서 비닐을 벗기고 쓰지만 그냥 통으로 다 쓰셔도 됩니다. 삽수를 가운데 넣고 꾹꾹 눌러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을 시켜줍니다. 여름 삽목이라서 상토도 같이 넣어주려고 해요. 8cm분의 상토를 넣고요. 그 위에 지피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물마름이 좀 적어질 것 같아요. 여름 삽목은 잘안 하긴 하지만 무름 온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줘야겠죠. 이대로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옥상에 있는 제라늄을 보러 왔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라 꽃은 쉽게 망가지고요. 화엽은 계속 생깁니다.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볼게요. 요즘 하는 일은 화엽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시든 꽃을 따주고 또 마른 잎도 정리를 해주면 다른 할 일은 없습니다. 여름은 제라늄 휴면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식물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건데요. 식물들 중에 제라늄이 키우기 쉽다고는 하지만 손이 많이 가기도 합니다. 여름이 있어서 걱정도 제일 많이 되는 식물이죠. 여기도 무르문 게 있네요. 비가 오락가락 하니까 물이 계속 습하게 남아 있어요. 물마름이 느리다 싶으면 벌써 상태가 나빠진 거랍니다. 저는 무른 거는 그냥 잘라주고 소독만 해줄 거예요. 이중 화분의 제라들은 어떨까요? 많이 궁금하셨죠?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비를 적게 맞는 곳에 두기도 했었고요. 옥상은 통풍이 잘 되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래 화분에만 물을 이틀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그것도 상태를 살펴보면서요. 꽃들이 아직도 피고 있네요. 펜시 제라늄도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건드리기만 하면 툭 떨어지는 잎만 제거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뼈라름만 남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건 상태가 괜찮은데요. 두세 개 정도 안 좋은 것 같아요. 매 상태를 살피면서 이상 온건 잘라주거나 또 빼주고 있습니다. 잎들이 아직은 짱짱하지요. 상태가 나쁜 건 빼줘야겠어요. 그 옆에 있는 건 괜찮은데 이것만 안 좋네요. 얼른 빼주고 나중에 다른 제라늄을 심어놔야겠어요. 뿌리가 아래까지 잘 내렸는데 아깝네요. 이제 일주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장마도 이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습한 날은 끝나겠죠? 아무쪼록 장마피 문단속 잘하시고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